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아는 것이 합격의 길이다.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 이게 뭔가요? 네.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 준다니까 그쵸. 정부가 너무 은혜로워서 마치 우리 아버지도 못 해주는 걸 정부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 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취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들은 필연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국회에 보고를 할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켰니? 또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용이 창출됐니? 그러니까 정부는 겉으로는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과 아이디어를 실현하십시오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습니다라는 것들은 정성적 평가는 될수 있을지언정 정량적 평가는 안 돼요. 정부 부처는 국회로부터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도 따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성과가 없으면은 국회에서 삭감되거나 국회에서 삭감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이 될수 있겠죠. 그런 케이스는 드뭅니다만 삭감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어요. 그런데 매출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GDP에 기여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매출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업을 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용은 자기 이익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자기 사업 때문에 고용한 거지만, 정부에서 고민하는 그렇죠. 청년실업,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것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통해서 매출도 강조를 하지만, 또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면은 고용도 늘어나요. 근데 요즘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매출은 일어나는데 고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 속에 고용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 이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신경 씁니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고용이 이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직원들을 이만큼 채용해 냅니다라고 얘기를 할때이 사업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뭐 심사 기준표에 점수화돼서 항목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는 그것들이 많이 심사 항목으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또는 뭐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매출과 고용이 필수 지표로 가장 높은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근데 창업할 때는 그것들이 지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성적인 평가에서 애매한 위치에 당락에 엣지선상에 있을까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이게 뭐 항목 채점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고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이쪽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R&D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은 분명하게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평가 항목은 없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도 이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원 다 받고 이제 하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멘토링을 모델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을 하시면은 어때요? 그 계획서상에 좀 봤던 거랑 실제 하고 있는 모습 멘토링으로 했을 때랑 네. 뭐 좀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멘토링보다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멘토링을 해요. 그런데 네,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멘토링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네.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회사업 분야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사회사업? 네. 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공익의 목적. 네. 예를 들면은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편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멘토링을 한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네. 정부 부처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네. 협동조합이 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네. 선발을 해서. 네. 5천만 원씩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익을 목표로 그쵸. 하니까 네.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사회 사업은 이제 실비만을 받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이제 뭐 상징적인 금액만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계속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매년 5천만 원씩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네.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공적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네. 당사자인 사람들도 네. 이것들을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것을 수익화하든 네. 또는 후원자로 하여금 네. 후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끊임없이 이제 그 멘토링을 해주는데 네. 그거 역시 해법은. 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애시당초 그게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각장애인도요, 네.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으신 그쵸, 분도 그쵸. 있고요. 네, 다 다르죠. 조금 보이시는 네. 분이 있고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있고 네. 태어나면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뒤늦게 그쵸. 안 보이시는 분도 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USP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컨셉이 없으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요. 저는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네. 첫 번째 가서 이제 숙제를 줍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네. 하십시오. 그러는데 네. 사실 네. 고민들을 안 해요. 오, 그래요? 예. 그 제가 답답해서 네. 제가 만들어 놓은 포맷, 네. 메소달라지. 네, 네, 네. 예, 그걸 줍니다. 여기에 채우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채우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네. 진짜 그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 나타난 걸 가지고 또다시 점검들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많은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걸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요. 네.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컨설턴트들은 이걸 알고 있고 자기 먹거리가 되니까 방법론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써주죠.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자기 스스로 놀래요. 어머?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열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더라. 아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탄 분들도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고 네.
3년 만에 크로스하는 네. 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내놓기 그쵸. 쉽지 않죠. 네. 예, 그게 사회적 이슈화 되면은. 그쵸. 이게 왜 하냐. 국회에서 이제 시끄러질 네. 수도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네. 꽤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았다고 그래서 일반 창업가보다 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네. 컨셉을 잡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심사를 통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컨셉을 잡으면요. 네. 심사에 떨어져도 네. 그 사업은 성공해요. 심사에 떨어져도요. 네. 엑셀러레이터가 찾아와서 아. 야, 우리가 지원해 줄게. 네. 저 실제로 그런 케이스 두 케이스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네. 그 심사위원 중에 엑셀러레이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네. 제가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 네.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거 데려다가 저기 뭐야 자기네들이 저기 뭐야 훈련시켜서 창업에서 떨어졌는데 팁스에 합격시켜가지고 팁스 5억이죠? 맞나요? 뭐 네. 이제 네. 금액은 다르긴 한데 네. 예.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컨셉만 잡아놓으면은 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창업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투자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 비즈니스를 보여준 무대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사 받는 거를 네. 단순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네. 우리 기업을 IR 할 수 있는 네,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IR을 발표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쵸, 너무 그쵸. 소중한 기회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예기치 않은 행운이 옵니다. 근데 그건 예기치 않은 행운이 아니라 네. 계획된 행운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하는 사업계획서들의 공통점을 여쭤볼 건데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원금을 딴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네. 1차적으로는 합격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1차적인 성공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네. 이 사업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네. 유니콘 기업으로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5명이던 기업을 멘토링을 시작해서 네. 2년 만에 직원이 150명으로 늘어나고 네. 2년 만에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을 운 좋게 제가 멘토링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멘토링을 해서 그렇게 네. 된 거는 네. 아니겠지만 네. 제가 멘토링을 네. 했는데 그 기업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고 네. 마치 내가 네.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네. 절대 다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저도 일정 부분 기여했겠죠. 그렇죠. 네,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했겠지만 그런 그 발전 과정들을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원 받고 나서 그 넥스트를 하려면은 네.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결국 이 기업 네. 코스닥에 특례 상장한 데 가서 네. 제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일들이 네. 저한테 맨날 직원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직원 뽑아준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여기 가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들이 USP였어요. 그래서 그 USP를 딱 잡아내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네. 어디 가서 R&D 사업을 그쵸. 받으러 네. 가더라도 그쵸. 똑같은 컨셉을 가서 그쵸. 창업할 네. 때, R&D 사업할 그쵸. 때, 마케팅 비용 네. 받을 때 예, 정부 사업이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첩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은 컨셉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똑같거든요. 아, 저건 될 때구나. 그럼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작가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어의 그 각종 SNS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이버 검색창에 김형철이라고 치면은 네. 예, 저를 이제 발견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네이버에 김형철이라고 치면은 29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름이 예. 네, 많아서. 예. 그리고 네. 어느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네. 어느 때는 29번째 나오기도 해요. 섞이는구나. 예.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일반적인 모습과 같지 않게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네. 네. 있으니까 그 사람을 콕 누르면은 네. 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업글스쿨이라는 네.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팅방에서 네. 업글스쿨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니까 거기 가입을 하시면은 네. 저하고 직접 소통을 가능하기도 하고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가 아끼는 전자책 세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네.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NFT에 대한 네. 그 저기 전자책 하나하고 네. NFT와 미술 시장에 대해서 풀어놓은 전자책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2022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염두에 대할 성공 방정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2022년도로 끌고 갈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해놓은 그 전자책 3개가 있으니까 네. 그 업글스쿨에 들어오시면은 네. 비밀번호도 안 걸쳐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시면은 공지사항에 막바로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업글스쿨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 밑에 제가 요 주소를 적어 놓으실 나 드릴 테니까 네. 그걸 쿵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 네. 두 번째로, 그 카카오 채널, 옛날에 네. 카카오 프렌즈죠. 네.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저하고 1대1로 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쳐 주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 책이 3월 17일 날 출판이 됐는데, 네. 그 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 카카오 그 채널을 오픈을 네.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네. 구매한 영수증이나 네. 이제 책 온 거를 이렇게 인증사진 본인 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인증사진을 요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5개의 네. 전자책과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네. 시리즈로 4개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은 네. 메타버스가 시작돼서부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지금도 유효해? 네. 메타버스에게 아직도 못한 질문이라는 질문이 지금 이제 네 번째 강의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알파서부터 오메가가를 다 아실 수 있는 네. 동영상과 전자책을 제가 드리고 플러스에서 결국 메타버스와 네. 이 암호화폐 네. 블록체인 속에서 NFT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NFT와 미술 시장이라는 그 강연이 있어서 5개를 드리니까 네.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책들 좀 구매해 주시고 네. 그 구매한 것들을 카카오 채널로 네. 업글스쿨 치면은 네. 오픈 채팅방과 채널에 네. 동시에 그 검색이 될 거고 네네. 또 유튜브 밑에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그 인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은 감사한 의미로 제가 아끼는 좋은 전자책과 동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되게 바쁘실 텐데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열고 뭐 상담도 해 주시고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그 교회의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이 좀 어렵게 지내는 것들을 네. 교회 구성원 입장에서 이렇게 네.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커다랗게 보면 사회 구성원의 일반이고 네. 사회 아픔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몇 권의 저서를 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번에는 무자본 창업과 컨셉 네. 창업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냈고 네. 또 이것 관련돼서 이제 제가 무료 멘토링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필요하면은 한 시간 정도씩 제가 무료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네. 해드리기도 하고 네. 물론 그 컨설팅은 안 합니다만 네. 제대로 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USP를 잡는지 책을 보고 캐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못하시는 네, 분들은 제가 정규 과정으로 네. 8주 교육 플러스 3개월 사업 계획서 작성 과정 그래서 그 정규 과정도 있으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뭐 제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딱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무자본 창업과 컨셉 창업이라는 화두를 제가 취했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무자본 창업 또는 컨셉 창업에 그 기초를 깨우치시고 네. 거기에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네. 사실은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드신 시니어나 네. 경단녀나 네. 또 청년들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1g의 행동이 네. 1톤의 생각을 이깁니다. 네. 예, 그래서 염두에만 두지 마시고 네. 예, 한번 해보세요. 증하지 못하기 때문에는 업글스쿨 채팅창에 오셔서 네. 저한테 질문을 남기는 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행동하십시오. 네. 행동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네.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이제 보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원금 따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